경상남도에 위치한 부영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2003년 완공됐고 지난 2014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콘크리트까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콘크리트로 해. 그 잔재들이에요. 때마다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기기 직전 부영 측이 하자 보수를 했지만 주민들은 임기응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료권으로 상세나는데 여기 지금 철근이에요. 철근일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철근 모양이 있어요. 철근이네요? 네, 철근이에요. 여기 철근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이걸 그냥 네. 이 상태로 눈속임하고 안전평가를 받은 거예요. 와서 실리콘 받고 네. 위에 페인트 해가지고 그냥 끝났다. 하자수 끝났다. 근데 더 이상 요구를 해도요? 더 이상 요구를 해도 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부영의 법적 책임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단순 하자가 아니라 지을 때부터 부실 시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철 쭉 다가올 때 되면 안개 맞기는데 꼭 흉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 판넬들은 뭡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된 건 처음 보는데 물을 띄우시게 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가 다 오수관이에요. 아. 이 냄새가 네. 심하게 여름날 같은 네. 경우는 14층까지 올라와요. 오수관 지금 밑에 지금 오수가 지금 넘쳐가지고 고기가 있잖아요. 지금 오수가 다 모여있는데 저기 다 분뇨를 하는 거죠? 네. 오수조 매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분뇨가 넘친다고 합니다. 비 온 날도 이렇게 냄새가 심한데요? 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